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 2. 코카콜라 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즌 2라운드 점점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승리가 굉장히 필요한 두 팀이 오늘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자체를 잊고 싶어하는 팀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의 팀은 매경기 매경기 승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또다시 그 승리를 위해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수와 함께 아프리카 프릭스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전투력을 가진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강팀, 약팀, 아프리카 팀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성환 선수와 린다랑 선수를 잘 활용해주면서 전략적으로도 상대팀을 굉장히 흔드는 강력한 팀이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이라는 팀이고 그 공격적임으로 이번 CJ 엔트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린다랑과 이제 그 성환 선수가 나오면서 네. 그 감독님의 용병술이 좋은 수를 거둘지 지켜봐야 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경기 다시 한번 이 두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오늘 이 조합으로 1세트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한 개의 승리 하나만으로 하부단에서 위치가 이제 바뀔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승리가 필요한 박수와 함께 CJ 엔투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CJ 엔투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물러나서서는 안 됩니다. 조커 카드로 뭐 탈리아 같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지난 롱주전에서는 그냥 다 어떤 조커 카드를 밴당하면서 네. 그냥 무력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라리 이제 새로운 카드 아니면 새로운 운영을 보여주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카이 선수와 샤이 선수가 어느 정도 기량도 올라왔고 굉장히 팀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려고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그 실수를 만회하면서 오늘 네. 어떤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지켜봐야 되죠. 네. 잠깐의 상승곡선을 그리는 듯 싶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전반적인 승리에 대한 목마름만 더 가중되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CJ 엔투스 좀 어려운 경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승강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눈앞에 있다고 느낄 정도의 CJ 엔투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와 CJ 엔투스 경기 양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매치 포인트 이어서 살펴드립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와 CJ 엔투스 지금 상황에서 이 두 팀보다 1승이 간절하고 절실한 팀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는 확실한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얻어내기 위해서, CJ 엔투스는 승강전 강등이라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요한 고비에서 만난 두 팀의 상대 전적은 3대2로 CJ가 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CJ가 3연승을 거둔 뒤 아프리카가 2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어떤 팀이 우세하다고 점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이 두 팀의 경기 양상이 정반대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게임당 킬수도 많고 데스도 많은 아프리카는 일단 싸우고 보자는 팀이고, CJ는 전투가 계속될수록 손해가 쌓이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CJ가 아프리카의 전투 본능을 어떻게 잠재울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닉스와 함께하는 이벤트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e스포츠협회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들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e스포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CJ 엔투스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자, 보신 바와 같이 아예 위쪽을 바라보면서 승리가 필요한 현재 아프리카 프릭스, 그리고 이제 승강전을 네. 탈피하기 위한 승리가 필요한 CJ 엔투스가 되겠습니다. 아, 지난번 시즌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런 그림들이 쉽게 그려지진 않았었는데 네. 이번 시즌은 네. 현재 위치에 양 팀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CJ는 지난 스프링 시즌에는 이 바텀 듀오의 힘이 강해지면서 어떻게든 계속해서 그 경기 흐름이 바텀이 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게 경기의 승리로 이어지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번 썸머 시즌부터는 이제 메타 때문에서라도 어떤 그런 그림은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적으로 좀 바뀌어야 할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선수의 그 변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네. 했었는데 좀 아쉽게 완벽한 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아프리카 프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묘합니다. 강팀을 충분히 잡아낼 정도의 네. 힘이 있었는데 지금 네. 의외의 하위 팀에게 덜미를 잡히는 장면도 있어서 지금 현재 숫자가 이렇거든요. 그렇죠. 강팀을 잘 잡는 장점이 있지만 약간 확실히 하위 팀에게 주저앉을 때마다 약간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만큼 아프리카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그냥 안정적으로만 네. 플레이를 잘 해주면은 충분히 강팀 반열에 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공격적이면 어떻게 보면 강팀보다도 더 공격적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수하는 부분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포스트 시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저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저력이 필요한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트 아프리카 프릭스 그리고 CJ 엔투스의 팬픽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그 CJ를 상대로 한 전반적인 밴들 인상 깊은 지난번 경기의 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네. 참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CJ는 눈에 크게 띄는 선수가 없어서 네. 그냥 그 조커 카드로 나와 있는 그 딱 톡 튀어나와 있는 카드들만 다르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팔리아 아니면 뭐 헤카림, 트페 이런 식으로 딱 눈에 띄는 챔피언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신 바와 같이 팔리아, 헤카림 바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밴드는 네. 완전히 뭐 실질적인 CJ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라는 듯한 밴입니다. 그렇죠. 주력 카드 제가, 다 가져갔고 제가 말하는 대로 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다 됐다. 그렇죠. 그냥 튀어나와 있는 것들만 배나면 네. 네. 뭐 그냥 무난하게 정석전으로 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오, 네. 블라디도 살았고 꽤 많은 것들이 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넥사이는 사실상 하루가 이렇게 좋아하는 듯한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시즌 숫자 좀 아쉬워서 일단 밴이 됐고요. 아프리카 네. 픽부터 볼까요? 지금 엘리스의 티어도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네. 아니면 그냥 블라디미르나 시비르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런드? 네. 요즘 또 트런드 탑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르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쓰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뭐 적어도 린데랑의 트런드는 확실하게 성과를 보여줬었죠. 네. 두 개의 승리를 확실히 얻어내서 네, 그러면 이렇게 나르 나와야죠. 네, 저는 CJ가 오늘 조커 카드를 하나 정도는 네, 아, 롤챔보로 중국에서 오셨는데 저희는 중국으로도 네.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롤챔보로 중국에서 왔습니다. 네. 네, 대단하네요. 그 오시는 그 여기 현장에 와주시는 분들 중에 보면 중국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즈리얼의 위치는 트런들의 위치에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네. 트런들 서포터도 가능하고 나르를 카운터 치기 위해 이렐리아 기용도 가능하죠. 생각이 많을 텐데 네. 네. 어쨌든 지금 벤을 CJ는 정글 쪽을 다 해주면서 이 미키 선수의 이 공격적임을 풀어낼 수 있는 챔피언들이 많이 살아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선은 카르마로 서포팅을 하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정확한 위치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그 아프리카 선수들이 네. 재밌는 네. 선택을 많이 하니까 앨리스 선택 굉장히 좋죠. 네. 정글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면서 탑에서 2대2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네 그렇죠. 지금 정글 티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앨리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남은 정글이 카테아는 또 그레이브즈를 네. 굉장히 많이 선호했거든요. 네. 네. 그레이브즈와 이제 뭐 더 나온다 뭐 킨드레드까지도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레이브즈 쪽이 맞겠죠. 그리고 CJ 이제 메라의 선택인데 네, 알리스타 저는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물론 이번 시즌에 정말 알리스타 사용이 적기는 했습니다만 네. 네. 오랜만에 실질적으로 안 썼습니다. 알리스타. 네. 메드라이프가 그래서 분명히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도 안 썼다. 나는 이것이 굉장히 의아했는데 오늘 좀 등장을 했습니다. 알리스타, 그러니까 메라 선수가 네. 슈퍼플레이를 어떤 챔피언으로 보여줬냐 하면 이런 리스펙트를 하네요. 이거는 벌써부터 멘탈 공격 들어가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바로 리스펙티라고 해서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포지션이 네, 되겠는데요. 네. 두 번씩이나 나왔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외국 팬들은 한번 찍고 빼는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무난하게 더블 부스터 조합으로 사이드 라인을 좀 더 강하게 가 했는데 가져가는 픽을 했나요? 네. 우선 아직 봐야 해요. 루시안이 최근에 의외로 자주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네. 네. 승률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카르마는 뭐 사실상 미키를 꼴씨 맞출 수 있어서 안정적인 픽으로 만들었습니다. 카르마 시비를 더블 부스터 이용해서 후반 바라보겠다. 리스펙티. 리스펙티가 또 CJ 조이스 나왔네요. 내 친구를 끌고 우리 팀에 앉았다고 아프리카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이런 네. 걸로 멘탈 안 깨져라고 말해주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잘 주고받는 느낌. 좋은 경험이었다. 저에서 더 성숙할 수 있었다. 네. 아, 이 정도로 이제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미드카드가 남았는데 애쉬 있고 나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서포팅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초중반을 어느 정도 묶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챔피언에서는 블라디까지 가져간다면 꽤나 후반을 바라보는 그런 조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약간 그 아프리카의 공격성을 감안했을 땐 위험할 네. 수도 있는데 일단 블라디를 선택하면서 양팀의 선택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자, 비교해 볼까요? 네. 우선 비교를 해보자면 CJ는 블라디미드와 이제 그레이브즈를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후반 화력을 그 부분을 이제 보험을 들어둔 느낌이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바텀 듀오 애쉬와 알리스타까지 가져가면서 어떤 변수를 바텀 쪽에서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점에서 메라의 알리스타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거기다 확실히 라인 전상성도 굉장히 좋게 가져가서 CJ는 초반부터 스노우볼을 굴리기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아프리카의 조합을 보면은 약간 라인전은 약하지만 그거를 충분히 정글러가 잘 풀어주면서 힘을 실어주고 그 이후에 한타로 넘어갔을 때 좀 진영적인 측면에서 네. 기둥과 기동성, 더블 부스터를 활용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조합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죠. 중반에 이제 합류하는 시점부터 빅토르 1코어, 2코어 나오고 시비르도 1, 2코어 나온 타이밍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미드 지역에 카르마가 위치하면서 더블 부스트는 좀 많이 봤는데 이것을 서포트에 위치하면서의 선택은 또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네. 아, 네. 이 선택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프리카 브릭스 그리고 CJ 엔토스입니다. 1승 1승에 굉장히 피로하고 있는 2라운드 중 후반의 상황에서 1세트를 먼저 잡아낼 팀은 어떤 팀이 될 것인지 아프리카 브릭스 CJ 엔토스 양 팀의 선택이 완료가 됐습니다. 양 팀의 경기 그 첫 번째 세트를 지금부터 여러분의 박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해피 벌스데이 투 유. 계속해서 그런 얘기였죠. 네. 생일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7월에 장뜩 몰렸네요. 네. 네. 어제도 있었는데. 네. 네. 아, 우선 오늘 양 팀의 경기인데 그 일단 양 팀 경기에서 인상 깊은 것은 두 팀의 상대 전적인데 세트는 완전 동일하게 나눠갔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보자면 아프리카가 CJ와 만났을 때는 전반적인 수치가 다 떨어졌고요. 네. 반대로 CJ는 자신의 평균보다도 아프리카랑 만나면 항상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네, 아프리카의 공격력을 CJ가 좀 억제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그런 경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과연 오늘 경기에서도 그 억제력이 드러날지 그 부분은 네.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네요. 네. 네. 저는 지금 CJ가 바텀 듀오 결국 이 애쉬 알리스타가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정말 많은데 네. 네. 여기서 주도권을 잘 잡고 팀의 영향력을 많이 끼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그렇죠? 그 시즌 초반만 해도 CJ의 매드라이프에게 좀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가중되면서 그것이 전반적인 흐름들을 망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뭐 네. 샤이 선수가 들어오고 이제 스카이 선수가 이제 피지컬로 뒷받침해주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좀 바뀌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앨리스가 2렙인 상황이라 네. 약간은 늦게 들어왔죠. 더 아빠는 좀 어려울 듯 보이고요. 자, 눈꽃이 살짝 위쪽을 바라보고 올라왔다 빠져나갑니다. 조금 더 교환 한번 해보는데요.
뭐 적극적으로 대결해냈고 확실히 네. 조합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요. 무난하게 갈수록 그레이브즈가 파밍을 하면서 결국에는 후반 캐리력 자체는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앨리스와 성환 선수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초반에 갱킹을 잘 성공하느냐가 게임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살짝 한번 노려봤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살짝 놓쳤고요. 네. 성환, 전 세계에서도 좀 보기 드문 아이디 실명제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아프리카리겠습니까? 그렇죠. 상윤과 성환. 아, 굉장한 여권 이름과 동일한 영어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둘 다 S가 들어가네요. 이러면 게시판도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게임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표가 굉장히 비슷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1세트는 워낙 또 CJ가 앞서가다가 좀 역전을 당했던 상황이라 이것들이 좀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CJ는 조금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안에서 그때 네.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굉장히 골드를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한타 한 번으로 게임 그렇죠. 역전 당해서 조금 더 그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거의 이겼다 싶은 경기였는데 그러니까요. 역전을 당했었거든요. 자, 지금은 또 교환하면서 대기합니다. 그 전투에 대한 분명히 트라우마가 남을 법했었던 지난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스와프도로 가고 있고 이대로 무난하게 간다면 시비르 빅토르가 무난하게 성장한다면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네. CJ는 그 전에 애쉬와 알리스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챙겨봐야겠죠. 그렇죠. 확실히 그래서 6렙전 구간이 성환 선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6렙 전에 어떻게든 상대 바텀 듀오라든지 아니면 미드라이너를 좀 압박을 해주면서 그 흐름을 계속해서 늦춰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환 선수와 민다랑에게 아프리카가 많은 것을 배려한 것 같은 뉘앙스는 있습니다. 아, 트런들과 이 앨리스가 성환 선수가 비록 패배는 했습니다만 킬 관여율이나 킬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빌테프였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민다랑도 자신의 경기당 평균 킬수 두 배에 달하는 트런들로 만들어낸 수치가 있었습니다. 이미 뭐 주요 장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두 번째 타워까지 교환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교환하고 눈에 띄는 점이라면 네. 여기서 중간에 네. 한번 걸어보는데요. 미드 견제를 한번 해주면서 한번 와서 피를 좀 세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견제를 해줬죠?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을 정도로 데미지를 좀 심어줬습니다. 네. 빅토르를 할 때 가장 핵심 플레이가 1000골드를 얼마나 빠르게 모으느냐인데 이런 식으로 되게 힘을 실어주면은 금방 또 돈을 모을 수도 있고 그렇게 리콜 타이밍을 또 깔끔하게 가져갈 수도 있죠. 그걸 모으고 언제 또 돌아가느냐도 중요하니까요. 네. 자, 이제 버텀 지역에서 CJ 3명의 선수를 밀고 역시 두 번째 타워도 자연스럽게 공헌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쉬는 이제 수화게나까지 가져가면서 네. 좀 더 후반을 바라보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그 조합의 컨셉대로 지금 아이템도 밟아 나가고 있네요. 네. 물론 조합의 컨셉을 봤을 때는 애쉬가 어느 정도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고 네. 블라디와 그레이브즈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네. 다 같이 늦게 가자는 건가요, 그러면? 네, 물론 다 같이 늦게 가도 CJ도 뭐 크게 뭐 조합적으로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아, 네. 충분히 네. 활약적인 측면도 분명 채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은 부족한 징검다리 역할을 나르가 어느 정도 트런드를 압박하면서 그렇죠. 나르도 해줄 수 있죠. 네, 탑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약간 애매했었던 전투에서의 패배가 있었거든요. CJ는 그 약간의 그 오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전투를 하고자 했었던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후반을 바라보는 그린블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바텀 지역에 사이 선수를 받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눈포.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라면 아프리카도 CC가 충분한 조합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앨리스의 고치 말고는 어떤 상대를 묶어줄 만한 스킬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저는 블라디가 활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냥 고치만 피해서 이리저리 상대의 진영 파고들고 뭐 웅덩이 쓰고 존냐 쓰고 뭐 이런 식의 어그로 핑퐁 플레이만 잘해준다면 또 스카이가 캐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는데요,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그 아프리카가 그만큼 전투가 좀 늦게 열렸어도 자신들의 전투력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거기서 뭐 전투로 승리를 엮어내는 장면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확실히 결국 고치를 맞추기만 한다면 네. 피너 선수처럼 말도 안 되는 적중률만 보여주면 뭐 충분히 앨리스로도 UCC 연계 잘할 수 있다, 이니시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줄 수 있고 그렇죠. 거기다 또 트런들의 얼음 기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이니시나 뭐 CC가 부족하더라도 상대를 잘 받아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자, 성원이 뒤쪽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확실하게 전투를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파워에 들어가긴 했는데 고치의 걸 엮고 있다는 기지에서 매드라이프 두고 있다. 아, 매드라이프 일단은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샤이? 다시 한번 샤이까지 기둥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상대의 흐름을 끊어줘야 되는데 네. 아프리카가 일단 흐름은 굉장히 잘 끊고 있어요. 스타트 굉장히 좋았고 네. 저는 아쉬운 게 이걸 막으러 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어차피 그레이브드는 탑 쪽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두 명에서 2차 타워를 막기에는 4대2인데 원래 그 타워 끼고 막는다라는 그 의미는 사람 한 명이 부족한 정도로만 막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다이브 구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단순히 알리스타 나르 둘이서만 막으려다가 그리고 킬까지 내주고 타워까지 이러면 기분 좋은 건 결국 아프리카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가 먼저 선취점을 얻으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아프리카처럼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스킬 활용도 살짝은 아쉬웠던 게 네. 물론 아프리카가 최대한 재면서 알리스타 그 Q 사용할 그 거리를 안 내주고 최대한 어그로를 생각하면서 한 플레이는 맞지만 저렇게 네. 타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재빠르게 드래곤으로 연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드래곤 챙기면 물론 드래곤 챙긴 건 좋지만 지금 탑 쪽에 네. 아프리카 탑 쪽에 지금 다 몰려가고 있거든요. 드래곤은 잡았는데 여기 네. 연달아서 좀 깊게 파입니다. 그러게요. 이 빅웨이브를 충분히 견제하면서 못 먹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는 네. 지금 바텀 웨이브도 관리 안 되고 있고 네. 네. 탑까지도 이렇게 압박당하면 네. 저거 그렇죠. 애쉬 알리스타 간다고 해서 이거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요. 앞에 나가서 얼음 기둥 네. 쓰면서 오지 마라. 네. 크레이브즈까지 와야죠 이거. 속도가 좀 빠릅니다. 아프리카 굉장히 빠른데요? 자, 계속 두드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카르마가 버티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타워를 연달아 4개째까지 이건 큰 실수죠. 그렇죠. 네. 예전에 SKT 뱅 선수가 인터뷰 때 한 말이 있었는데 챙겨야 할, 그러니까 드래곤을 챙겨야 할 타이밍이 아닌데 챙겨서 라인 관리에 손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승리를 가져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 CJ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 팀에서 뭔가를 하나 얻고자 하는 아. 그 마음에 결국 타워까지 내주는 선택.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협곡의 전령까지. 타워에다가 레드에다가 협곡의 전령. 모든 오브젝트 다 뺏기고 있죠. 이렇게 되면 그 바다 드래곤이라는 하나를 선택해서 세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웨이브 관리 잘 안 돼 있었고 탑바텀 빅웨이브는 또 거꾸로 아프리카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근의 공식처럼 뭐 복잡한 그 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 정도 네. 상황이면 거의 산수에 가깝습니다. 지금 CJ는 본인의 손가락만 잡아도 미끼를 잡아내면 이러면 산수 좋아지죠. 이러면 계산 재밌죠. 그렇죠. 네. 이러면 계산이 나쁘지는 않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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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느 정도 그레이브즈가 캐리할 수 있는 그림이 점점 그려지고 있죠. CS도 높고 킬까지. 아,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뭔가 좀 손해보는 기분 나쁨이 있었는데 선혈의 파도 이 북의 뒤쪽에 하루가 들어오면서 무거운 희생자 그 전에 끝났습니다. 네, 데미지로 깔끔하게 쓰러뜨렸네요. 자, 그 상황에서 린다랑은 자신의 타워 지역에서 수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 방금 전에 전투로 인해서 CJ 살짝 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간의 그 레벨링 차에서 스카이가 약간 앞서는 모습 보시는 것처럼 린다랑 아트론들 100%의 승률, KDA는 뭐 HK 평균 두 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경기당 5.5킬을 린다랑이 바로 이 트런들로 해냈습니다. 대부분의 그 트런들이 1.67킬에서 2킬을 넘는 그 트런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는 좀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린다랑 선수의 트런들입니다. 네. 게다가 협곡의 전령까지 챙겨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나르가 쉽게 압박하기 어렵겠죠. 사실상 중간 다리 역할을 좀 나르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약간 좀 불편함이 있을 듯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수 또 만들기 위해서 미드로 치고 들어가면서 미키 선수 전멸 없을 때가 좀 변수 만들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네. 시야 밖에서 마법의 수정화살로 깔끔하게 이니시를 열면서 어우 날카로웠는데요 방금. 자 이거 고치에 거는 기대도 많고 의존도도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걸리는 순간부터 한 번의 전투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 상황을 잘 피해냈던 CJ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이동은 봅니다. 방금 CJ가 그 사이드라인 밀어놨던 그 기회의 비용을 미드에 사용을 했고 네. 지금 이제 역으로 다시 아프리카 턴으로 넘어가겠죠. 크레이머가 살짝 기다려봤었는데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판단했을까요? 지금 매드라이프가 아래쪽에 있는 상황에서 수정화살 꽂혔습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그대로 떴고 코치는 뒤쪽으로 뒤로 토스 올 건 알았어요. 기가 막힌 컨비네이션. 깔끔했습니다. 네, 이런 확실히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의 공격성을 거꾸로 이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애쉬 알리스타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도 좋았는데 네. 바로 이 다음에 토스하는 게 좋았죠. 그렇죠. 자꾸 매드라이프가 들어가서 여기 뒤쪽으로 아주 가볍게 토스 펑. 고치를 민나하고 그 뒤도 다 걸리는 것들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레이브즈가 키를 또 먹어서 강력한 데미지 딜링이 계속해서 가능하죠. 네. 그리고 지금 샤이 선수가 되게 바텀 프리징을 하면서 라인을 잘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네. 되게 오랫동안 먹으면서 어느 정도 CS 차이도 계속해서 격차 만들어내고 있고 다음번 빅웨이브 타이밍 때 그런데 이거는 매드라이프가 한번 뛰었는데 뒤쪽 전멸이 코치! 없어요. 전멸이 없어요. 위험하지. 그 굉장히 네. 위험한 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피해내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가 또다시 지지 않고 거꾸로 또 흐름을 만들어내네요. 네, 중간에 캐치당했죠. 네. 네. 이거는 뭐 또 하나를 내주면서 주고받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선 쪽으로 아프리카가 침투를 합니다. 상대편 정글 쪽으로 네. 위쪽까지 일단 시야를 확보를 해냈고요. 네. 탑웨이브를 리드해주면서 미드 압박하겠다는 생각 같거든요. 네. 네. 탑쪽 시야 없으니까 하루 선수는 영리하게 바텀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네. 압박할 생각하고 있고요. 바텀 2차 타워 압박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시비를 길게 밀게 해주고 그냥 정비 타임을 한번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미래를 보자면 CJ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그레이브즈와 블라디미르 성장 잘 시켜주고 있고 아프리카도 살짝 뭐 데스를 몇 번 하긴 했지만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한 것도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챙겨간 게 어느 정도 꽤 있는 편이라서 서로 후반 바라보자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뭐 CJ 입장에서는 그래도 매드라이프가 다 키를 당하는 셈이고 나머지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네. 상당히 있다는 거. 네. 그나마 데스를 한다면 서포터가 하는 게 낫다. 네. 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그렇죠. 거기다가 확실히 지금 당장 한타라면 CJ의 기세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시야도 없고 함부로 가기 힘들어요. 네, 성화는 하지만 새끼거미로 잘 바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정글 쪽으로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와드를 통해서 위치는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가 드래곤을 시작할 거면 나르 분노가 낮을 때 그때 잘 찔러야겠죠? 근데 지금 분노가 약간 컨트롤이 됩니다. 관리 잘 되고 있어요. 네. 이거 타이밍 재서 네, 분노 빠지는 타이밍은 오히려 확인한 다음에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 거의 분노가 왔거든요. 분노 다 찾고 근데 또 너무 시간을 끌리게 네. 되면 네. 샤이 선수가 깔끔하게 라인 컨트롤 다 하거든요. 판단 잘해야 돼요. 그 전에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과감하게 그냥 포기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레이브즈 안 그래도 잘 커서 BF도 들고 있는데 지금 한타 하면 그냥 광역 딜에 다 쓸려나갈 것 같은데요. 아니. 자, 일단 분노 빠진 것을 보고 이동을 했거든요. 아프리카 네. 그냥 건드려요. 그냥 버스트? 네. 버스트 가나요? 자, 나머지 궁들은 네. 다 있는데 블라디미르 살짝 깨끗이 왔습니다. 대박파도! 그 다음 알리스타 일단 뛰었고 성환 위험해요. 성환! 줄타이로 이동! 성환 쪽으로 이동! 성환 쪽으로! 일단 드래곤 먹고 성환은 빠져나갑니다. 드래곤 먹고 빠져나갔어요. 스카이 빠져야죠. 아프리카 드래곤 챙겼고 그냥 빠지면 되죠. 자,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전투 1대4! 그런데 알리스타의 쿠쿠함! 대박! 데미지가 다 들어가요! 와, 메다가 하루 왔어요! 한방! 여기서 3명째까지! 전투의 아프리카를 전투로 누르고 있는 CJ! 와... 이거 확실히 드래곤을 치게 되면 드래곤 중지 안에 들어가면서 결국 포지셔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을 스카이 선수가 잘 파고들면서
혈사병 대박, 선혈의 파도 대박, 그 이후에 CC 연기에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죠. 아, 스카이 선수가 이전에 탈리아가 봉쇄되고 난 뒤에도 뭔가 쓸 것이 있다, 준비된 무기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은 좀 네. 움직이는 장면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블라디로 오늘,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 스카이 네, 방금 전 한타에서 거의 혼자 슈퍼캐리 하다시피 상대 진영을 붕괴했거든요. 네. 대박이었어요 정말. 여기서 위치 왔으면서 와, 혈사병 4명 4명 걸렸고요. 혈사병 쓰고 계속해서 진입하면서 웅덩이로 어그로 끌어주고 네. 네. 와. 어그로 핀통 잘했고 그리고 또 샤이 선수가 쫓아가면서 CC를 계속해서 슬로우 걸어주면서 마무리의 알리스타. 아, 그렇죠. 아 여기서 3인 에어본. 아우. 그리고 그레이머도 호응을 정말 잘해줬네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진작 안 썼을까요, 선배 드라이브는? 네. 네, 그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잘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버텀 지역에서 숫자를 한 번에 세 개를 끌어다왔습니다, CJ. 그렇죠. 네, 거기다 나르도 킬까지 가져가서 기분 좋게 좀 더 라인 주도권 강하게 갈 수 있죠. 저렇게 아프리카가 똘똘 뭉쳐져서 저런 그 진영을 유지한다면 이렇게 스카이서 이 블라디미르가 캐리할 가격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가 CC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고른 블라디미르라서 더 강한 캐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선택된 네, 그렇죠. 레드 지역의 그 챔피언이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그렇죠. 레드 진영에서는 그 마지막 픽의 의미가 정말 크고 그렇죠. 네. 아프리카는 첫 번째 픽의 의미가 정말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런들도 어떤 활약을 보여줘야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린다랑이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레드 진영 CJ의 마지막 픽 전반적인 블라디의 활약도가 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 그리고 그레이브즈 엄청난 성장력으로 네, 지금 드락사르까지 나왔거든요. 확실히 지금 CJ의 데미지 딜링 아이템 상태를 보면은 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강한데요. 이러면 한 명 녹겠는데요. 네, 이러면 그냥 활력점 사면은 바로 네, 지금 저화력 버틸 챔피언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트런들도 얼어붙은 심장이 있기는 한데 저게 네. 뭐 체력 아이템이 지금 보충된 건 아니라서 그렇죠. 네, 지금 좀 딱 보기에도 체력 바가 좀 야들야들한 느낌이 아니 네, 야들야들하죠. 바코드가 아니죠, 지금. 네. 굉장히 야들야들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그렇게 촘촘한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네, 그렇죠. 네. 이 정도는 돼줘야 하는데 네. 약간 부실 건물 같은 그런 체력 바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들을 견딜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드 지역에 일단 뭐 미키는 사실 그 이후에 데스 당한 다음에도 잘 그 쫓아서 뭐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들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는 건 CJ 쪽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는 그래도 최대한 더 이상의 싸움은 피하면서 어떻게든 글로벌 골드 차이를 좀 좁혀 나가야 되고 그 이후에 후반 캐리어가 강한 11루와 빅토르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그냥 지지를 끌고 나가면서 4코어, 3코어, 4코어, 5코어까지 버텨나가야 돼요 지금. 네. 결국 지금 CJ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네. 물론 처음에 그 드래곤을 선택하면서 지금 타이밍이고 운영적으로 드래곤 꼭 가져가야만 하나? 오히려 더 손해보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손해를 보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죠. 그 부분을 감수하고 우리는 잘라먹거나 아니면 교전으로 이득 보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역할을 뭐 애쉬도 잘해줬었고 이 스카이의 블라디미르가 드래곤 규정 때 아주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거를 아프리카 전투에 대한 특장점이 있는 팀인 아프리카를 상대로 해서 했다는 것. 아 역시 경험치 많은 선수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련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샤이도 샤이도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게 네. 그 속도전에서 상대가 좀 더 빠르게 가고 하는 와중에도 샤이는 그냥 그래 너나 속도전 해라 나는 웨이브 관리 천천히 하면서 CS 차이 내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나르와 이 트런들의 CS 차이도 조금은 유의미하게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 네. 네 탱킹력에서도 꽤 많은 차이가 나죠. 네 거기다가 지금은 또 바텀 빅웨이브 가고 있어서 선수 한 명 무조건 빠져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또 CJ에게는 공격권이 올 수 있는 상황이죠. 상대편의 시야를 지워내면서 일단 여기까지는 지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매복에 있었던 그 아프리카 선수들의 그 진영이었는데 물론 아프리카도 희망은 오히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선은 빅토르 11이라는 이 데미지 딜링 측면으로
딱 그 이미 검증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 챔피언들이 있다라는 점이고 딱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CC의 부재인데 그 부분은 이제 성환 선수의 고치가 제대로 들어가줘야 그 데미지 딜링을 잘 넣어줄 수 있겠죠. 오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일단 뭐 고치로 상대편 묶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드래곤 스텝 이후에 빠져나가는 장면도 좋았는데 아 이거는 순식간에 제거되겠는데요. 이번에도 CJ 두 번째 드래곤은 배지에 들어온 거 네, 거기다가 갑니다. 바텀 웨이브 미리 정리 안 해놔서 바텀 웨이브 끌고 가면서 2차 타워까지 견제 네. 가능하죠. 이거 웨이브 너무 큰데요? 웨이브도 엄청 크고 지금 네. 동선이 네. 멀어서 이거 그레이브즈까지만 오면은 이거 바로 2차 타워까지 공략 가능할 것 같은데 아 빅토르가 안 보인다 이런 콜이 나왔고 한턴 빠졌습니다. 충분히 뭐 저희야 뭐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네. 드렸고 네. 물론 타이밍상 네. 충분히 가능은 했던 것 같은데 상대에게 안 보이는 정보가 있다 보니 안전하게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크게 무리할 필요 없고 라인 관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샤이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라인 관리를. 자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와드 시야 확보에 대해서는 CJ가 굉장히 전 맵을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블루 지역에 있었던 시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조금씩 자신의 진영에 네. 시야를 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한번 얻고 빠져갑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글을 조금은 밝혀놓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상대편 정글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템 눈여겨볼 게 하나 생겼다면 네. 그 아프리카가 CC가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눈꽃 선수가 얼음 네 서리어왕의 네. 네, 저 아이템을 갔네요. 서리어왕의 집에 네. 네. 저게 타향을 당하면서 최근에 잘 안 나오던 아이템이긴 한데 그래도 추격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도움을 주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거의 필수 네, 필수 하나였는데요. 중 하나였어요. 워낙 예전에는. 좋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미드도 가고 뭐 정글도 가고 심지어 뭐 서포터도 가고 뭐 세 명은 거의 필수로 간다 이런 느낌을 있었던데. 네. 네. 마치 그 애완동물 키우는 것처럼 엄청나게 서리왕의 지배가 전 맵을 좀 뒀던 때가 있었는데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에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만 그렇죠. 자 방금 전에 그 CC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눈꽃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게임 자체는 CJ한테 너무 유리하긴 하지만 조금 네. 더 빠르게 템포를 올리기 위해선 나르가 저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을 때 바론 쪽 시야를 깔끔하게 다 확보한 후에 충분히 전 바론도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론 어느 정도 치면서 그냥 데미지 딜링 면에서는 애쉬, 네. 그레이브즈 너무 잘 컸거든요. 말도 안 되는 버스 속도도 가능하고 조금은 그런 식으로 더 빠르게 게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 지금은 좀 불안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네. 하지만 와드가 있어요. 네. 시야 있거든요. 여기 너무 많이 뭉쳐 있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네, 일단 시야 확보했고 네. 한 번씩 페이크. 자 이제는 완전 제거했습니다. 바론 치는 페이크 넣어주면서 계속 압박 넣어줘야죠. 바론 쪽에서 한 명 얼굴 비추면 마법의 수정 화살 들어가면서 알리스타 꿍꽝. 네. 네. 충분히 화력도 있고 CC도 있습니다. 빅토르가 미드 네. 보이는 순간 바로 가능하죠. 자 빅토르가 미드 지역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자 이제 이 근처에 성환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는 CJ인데요. 자 매드라이프가 더 깊게 들어와서 시야를 확보하고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상대 와드 다 쓸 때까지만 최대한 버티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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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어왕까지 서리어왕 써고 카르마 와드 지금 두 개 남았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체크할 수단이 없지 않나요? 원거리에서는? 시간을 좀 굉장히 많이 썼네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많이 썼는데 상현이 뒤쪽에 있고 눈꽃도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빠르게 이동했는데 포션 좋아요. 포션 좋아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대기! 순간이도 오고 있고 올 거를 봤을 때 성환도 아래쪽으로 이동! 빠지고. 일단 잘 빠져나갔어요. 잘 빠져나갔고 하지만 전투 열리지 않았고 스카이의 위치가 약간은 애매합니다만 오우. 일단은 옆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스카이 네, 결국 CC가 부족해서 네. 앨리스가 뒤로 빠지게 되면 추격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샤이 선수가 순간이동을 썼을 때 린다랑 선수가 좀 끊었던 것 같습니다. 기둥을 통해서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트럼들만 순간이동이 남아있습니다. 자, 샤이가 이동했었으면 전투가 열릴 뻔했었던 순간에 탑 쪽이 있었는데 언급해주신 린다랑의 활약. 자 그리고 나서 이 기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숨막히는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숨막히는 바론 앞에서의 그 네.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그 시간들을 잘 견뎌냈습니다. 네, 잘 버텨나갔고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코어 아이템 뽑아내면서
아, 그래도 골드는 많이 쫓아갔습니다. 골드 많이 쫓아갔고 다음번 트런들의 순간이동, 그 순간이동을 얼마나 잘 설계해서 사용하는지가 아프리카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쪽에는 크레이머가 이동, 바텀 지역에서는 샤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샤이 선수는 순간이동 쓰지 못하게, 너 순간이동 쓰면 2차 타워 나간다 이런 느낌을 줘야죠. 그렇죠. 그 정도로 바텀을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아니면 합류를 선택하던가. 자, 그럼 둘 중 하나는 해야죠. 네, 합류를 선택하면은, 네, 합류를 선택하면 조금 더 강하게 바로 압박을 할 수도 있죠. 자, 크레이머도 역시 이것만 정리하고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네. 지금 움직임이, 네, 나르까지 지금 바론에 합류하면서, 아, 이거 바론 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판단 너무 좋아요. 네? 쳐도 되고 쳐서 그냥 불러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이거 쳐서 불러내야 하거든요. 트럼들 계속해서 바텀 밀고 있는 거, 네, 저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네, 네, 쳐요, 쳐요. 근데 이때 판단 잘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린다랑 계속 스플릿 해야 되고, 흔들리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약간 애매합니다. 린다랑은 하지만 역시 별다른 움직임 없이 버텀 지역 누구다 할 때 꺾었고요. 이렇게 되면 라인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득을 받고, 네, 이렇게 거꾸로 되면 아프리카 턴이죠. 이제, 네, 거꾸로 바로 나가는 하죠. 네, 여기 시야 싸움은 있고. 이제 이득을 보고 있는 건 아프리카고요. 바론 낚시를 계속해서 했지만 결국 아프리카가 시야 체크 잘해주면서 버텼고, 네, 트런들이 푸시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교전 없이 이득을 봤습니다. 아프리카가. 네. 아, 오늘 아프리카 굉장히 잘 참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동안의 이미지는 일단은 싸워라는 뉘앙스였다면 오늘은 굉장히, 네, 좀 잘 참네요. 아, 오늘 좀 성장 컨셉을 굉장히 잘 지켜내고 있어요. 아, 그게 그 이유 중 하나라면 이제 탑 정글이 바뀌었잖아요. 네. 원래 기존에 다섯 명이 거의 미친 듯한 공격 성향을 보여줬었는데, 네, 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억제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디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팀별 그 공격적인 성향, 그러니까 공수 성향을 분석을 했었는데, 뭐 아프리카는 뭐 10점 만점에 뭐 공격이 11이고 수비는 마이너스 1이다 뭐 이 정도로 되게 극단적인 공격적임을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수치를,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탑 정글이 좀 메워지고 있다는, 네, 얘기시네요. 네. 네. 하지만, 네, 이제 선수 교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수비적인 성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 네,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 자신의 원한, 그 자신들도 어느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걸 제대로 알고 있고, 그냥 버티고 버티면서 빅토르 시비르가 한 2코어, 3코어까지만 나와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린다랑과 성화는 아프리카의 붓과 한지, 묵과 같은 존재, 약간 서해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약간 참아라, 지금은 뭐 글을 쓸 때지 덤벼들 때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아프리카가 이제 전투 본능을 좀 누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쪽에서 굉장히 신경전이 많았었던 발언 앞쪽에서 결국은 전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잘 참으면서 이제 원딜 CS는 40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르가 계속해서 CS 파밍해주면서 글로벌 골드 차이만 크게 나지만 않으면 충분히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이죠. 믿기 하지만 한마디만 됩니다. 괜찮아요. 하루 못 넘어가도 돼요. 안 민망한 거예요. 잘 잡았으니까. 세레모니였을 거예요. 네, 그 상황을 바로 뒤집어 버리네요 또. 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네. 와, 놀라웠죠. 근데 그만큼 오늘 하루의 판단이 아니, 진짜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데미지를 이건 지금 줄 수 있거든요. 네. 레벨 차이가 3 나요. 3. 하루하고 성화는. 아니, 아프리카도 정말 잘 참고 있었어요. 네. 네. 정말 잘 참고 있었는데. 그 살짝 삐져나온 틈을 하루가 여기, 제대로 캐치했어요. 와, 아, 깔끔했죠. 깔끔하게 녹였고 여기서 하루는 벽과 하이파이브. 잘했으니까. 네, 네, 잘했죠. 잘했어요. 네. 진짜 잘했고 그 바론까지 챙겨 나갔으면 이제 상대의 수비적인 성향을 지금 다 뚫어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야, 약간의 그 팽팽함 때문에. 그 계산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아직 더 덤벼들지 못했었는데 지금 한 번 더 상대편을 끊어주는 데 성공을 하면서 이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네. 믿음한 제스를 당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정도 견고한 벽을 툭툭 건드리면서 깨야 하는데, 네, 저렇게 시비르 빅토르가 아무리 바론이어도 시비르 빅토르가 있으면 웨이브가 온전히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스플릿 푸쉬로 이거 많이 배웠죠. 야금야금 판단 깎아먹어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조용한 위치에서 샤이 선수가 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운영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필요한 만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설프게 또 인원수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바로 알리스타로 다이브 가능합니다. 어디선가 뜬금없이 물려서 죽지만 않으면, 물려서 잡히는 구도만 아니라면 충분히 좋은 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세어 열린다랑 하지만 더 달려들지는 좀 어려울 듯 보이고. 그렇죠. 라인을 또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아프리카 진짜 기묘하네요. 상위권 팀과의 경기하고 또 하위권 팀과의 경기는 또 다릅니다, 느낌이. 네. 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탑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더 이상 타워 전신 면에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현재. 네, 2차 타워 다 돌려깎았고. 네. 네. 그래도 아직 바론 버프 1분 30초나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제기 타워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거든요. 자, 다음 미니언 웨이브가 오면은 그것을 이용한 네. 방법들을 한 번은 쓰지 않을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면 또 크게 무리하기보단 이미 골드를 많이 얻어서 집에 가서 충분히 아이템 사고 다시 2차전 생각해도 되죠. 아, 그런 투수림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하루 오늘 확실한 데미지 딜링을 한번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와. 4킬 혼자서. 항상 하루 선수가 그레이브즈를 플레이할 때 좀 데미지 딜링을 잘하면서 캐리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기대한 만큼 좀 역할을 잘 보여준 것 같고 거기다 판단력까지 결단력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하루가 뭐 그레이브즈로 공식전에서는 큰 숫자는 보여주지 못했는데 최근 경기는 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진영 바깥으로 나와서 상대편의 시야를 제거하는 아프리카. 이미 좀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네. CJ가 가다듬고 영역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다 가져가고. 네. 아프리카 분위기가 많이 어둡죠. 네. 네. 어떻게든 타개하려면 저는 워낙 CC가 적어서 정말 이 앨리스 고치가 제대로 그것도 타워 앞에서 제대로 들어가는 그런 그 정도의 변수가 나와야만 지금 이 상황을 바꿔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네. 변수 차단을 위해서 또 그냥 들어가죠. 수원장식기까지 네. 갔습니다. 아, 하지만 일단은 아. 여기서 내밀었고 사이가 먼저 벽으로 달려들었습니다만 아 뒤쪽 날린데 실패했고요. 하지만 억제기를 깨기에는 충분한 움직임입니다. 네. 고치도 그냥 탱커가 맞아주면 된다. 네. 그렇죠. 뭐 알리스타나 뭐 나르는 고치 맞아서 큰 타격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CJ가 뭐 탱커가 없는 조합도 아니고 저 부실한 CC 하나로 판단 그 CJ를 뚫어내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주력 딜러들은 또 수은 장식기 갖고 있어서 뭐 고치에 대한 면역도 충분히 잘 돼 있고. 네. 거의 돌파구가 없다는 느낌인데요. 다 틀어 막은 느낌입니다. CJ가. 네. 네. 자, 그리고 장로 드래곤 직전에 마지막은 화염 드래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머릿속의 생각들은 뭐 이해도 됐는데 네. 얼음왕국 네. 깔고 나서 더블 부스트를 덮치는 뭐 그런 거로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덮친다고 해도 뭐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네. 이게 아프리카 CC가 너무 단순한 CC, 그 슬로우 CC밖에 없다 보니까 네. 네. 이 슬로우가 결국 CC 중에서는 가장 최하위의 CC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건다고 해서 상대와 나와의 이 거리를 좁히는 정도일 뿐이지 화력적인 측면을 메꿔주는 CC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뭐 그 슬로우 건다고 해서 어떤 내가 데미지 딜링을 못 넣는다 그런 느낌도 절대 아니거든요. 플라디미르 그냥 유체어 키고 들어가면서 진영 붕괴할 수 있고 크레이브즈도 그냥 폭딜 한번 팍 꼽고 나올 수 있고 애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가 뭐 사거리가 길면 또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면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겠는데. 어이구, 네. 이거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성환과 하루는 레벨 5 차이 나네요. 아... 와. 정글러가. 잠시만.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잠시만요. 오랩 차이가. 이거 본 적이 없는데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번 패치에서 사실 레벨링 차이가 많이 나면은. 추가 얻는 경험치가 많아지는 그 패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니, 많이 차면은 이건 계산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하루에 뭐 레벨링이 뭐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그렇죠. 거기다가 킬 관여도 굉장히 잘했고 오늘 하루 선수 콤비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실질적으로 군대 계급을 따지면 아직 입대를 안 한 지금 성환이고 하루는 이건 민망해도 끝났는데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2대1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화력적인 이거... 측면에서도 너무 네. 압도적이고 근데 이 정도 차이면 그냥 알리스타 궁키고 들어가면서 다이브까지도 노려봐도 되고. 그렇죠. 그냥 블라디가 알리스타 진입에 맞춰서 진영 붕괴만 시켜주면
나머지 딜러들도 그냥 편하게 딱 입성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아니면, 너무 기쁜 입성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입성. 그냥 자연. 그렇죠. 우리 집이었다는 마냥.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 바론도 40초밖에 남지 않아서 그냥 압박 계속 해주면서 그냥 바론 툭툭 치면 또 나와야 되고 그럼 또 강제 이닛이 열면서 그냥 게임을 한 번에 극단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런 차이가 나도 CJ는 조심스럽죠. 그렇죠. 이거 아무래도 지난번에 대한 생각들을 씻어내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CJ 판단으로 보입니다. 웬만한 거 지금 다 앞서는데 지금 만 골 넘게 체인하고. 네. 그때도 만 천 골드 정도 유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숫자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지금 CJ는. 그렇죠. 가장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이. 아무래도 실수가 이전 경기에 잦았던 만큼 네. 더 최대한 수비적으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이죠. 아 이거를 잡고 나서는 사실 근데 이제는 뭐 실수를 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의 네. 격차 아닐까요? 그렇죠. 아 CJ 최근에 그 어떤 경기보다 확실히 앞서가는 경기를 보여주는데요? 네, 바론까지 챙겼다 그냥 이대로 바로 탑 압박해주면서 가면 되죠. 나도 네. 시간 맞춰서 네. 순간이동 타거나 아니면 바텀 똑같이 압박해주면 되고요. 아 이거 뭐 미키의 죽음의 강선이 이 미니언을 제대로 긁어도 별 티가 안 납니다. 아 이렇게 아파요. 아파요. 아 이거 너무 성장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수정화살이 걸렸네요. 일단 린다랑에게 들어가요 들어가요. 순간이동 안쪽으로 더 들어갈 때 일단 안쪽으로 한번 걸어줄게요. 오고 있고 스카이가 어그로를 계속 끌어주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아 슬퍼도 일단 스카이 위험 코치 빗나갔고 슬 다시 한번 얻어냅니다. 일단 줄탄. 사람 나갔어요. 일단은 성원 네. 뒤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앨리스 2탈 네 억제기 두 개 그 밀었고 그 사이에 억제기 밀었고 그냥 바로 다시 바텀으로 회전하고 플라즈는 흡혈 하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아 지금 전투 물론 아 뒤끝을 한번 봤는데 이미 빠져나갔고요. 뒤늦게나마 지금 거기다 내기까지 남아있는 거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거 되나요? 일단은 확실히 물었습니다만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에 못 잡아요. 못 잡아요. 2대 4 2대 5인데 2대 5인데 화력이 못 잡아요. 화력이 너무 차서 쫓아가질 못해요. 지금 아무리 고치를 쏴도 이건 비단 옷이에요. 상대편을 묶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최선의 판단을 한 거거든요, 아프리카는? 네! 상대만 주고 바로 이렇게 놓거든요! 완전 화력이 다릅니다! 완전 아. 캐리 중이에요. 손목을 잡아서 꺾어버리네요! 오늘 미키의 손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손목만 꺾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미키 나오기까지 50초 남았는데 아 이번 그럼도 어려운데요. 이번만으로 거의 끝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확실히 오늘 CJ가 미키를 쓰러뜨렸을 때 고치 맞췄지만 마법의 수정화살! 수정화살! 견뎌봤자 아래쪽에선! 그냥 몰아내기만 하고 그냥 크레이브즈! 네! 1대1이 안 돼요 지금 상윤! 그냥 넥서스 점사하면서 끝나나요? 네 끝내 끝! 지지! 경기를! 끝납니다! 아 여기서 CJ! 최근의 경기에서 그 어떤 경기보다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네. 세트를 드렸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꺼내야만 어느 정도 변수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CJ가 워낙 힘들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멘탈적으로도 힘들지 않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냥 정석 조합으로 아프리카를 박살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도 뭔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만 풍긴다면 CJ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 상대편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아프리카는 그 불편한 상황에 이 세트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방금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프리카의 약점이 미키 선수가 흔들릴 때가 가장 힘들다. 이거를 CJ는 오늘 제대로 캐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 갱킹도 미드를 잘 파고들면서 그 스노우볼을 잘 굴려나갔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키 선수를 고장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미키가 초반에 고장나도 자신이 자가 수복하면서 회복했고 경기를 잘 만들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장면들을 만들 수 없을 만큼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프리카가 초반에 분명 좋은 점도 있었는데 네? CJ가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뭐 상대방 잘라먹을 수 있는 거 잘라먹고 우리의 이 캐리력을 보여주면 된다 이런 느낌을 보여줬던 오늘 하루 선수가 정말 대단한 모습 보여줬고 스카이도 드래곤 한타 때 보여줬던 그 진영 그렇죠. 파괴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팔려 말고도 본인이 가능하다. 아 이런 식으로 블라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었던 첫 번째 세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J 엔투스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1세트는 CJ 엔투스가 예상을 뒤엎고 먼저 승리를 따내며 출발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이 2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